네, 오늘은 이지아암의 닭 바이오 앤 크림, 베리어 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. 되게 그 윤기가 나고 수분막이 약간 생기는 것 같고 촉촉하고 여기는 안 바른 쪽인데 홍조가 많이 있고 여기는 홍조가 진정된 게 보이시죠? 그래서 바르고 나면은 홍조 케어가 잘 된다는 거. 여기는 안 바른 거, 여기는 바른 거. 탱탱해 보이죠? 네. 바이오 앤 크림. 민감성 피부에 좋은 수분 크림? 네. 발라보았어요.